And nice to meet you. How is your stay? Nice. You like lobster? Oh, you love lobster? How about the beach? You love the beach? Tiger. 여러분 지금 유유랑 치치는 완전 고아 떨어졌어요. 지금 저희만 일어났는데 날씨 무슨 일이야? 날씨 무슨 일이야? 이거? 전날 어두운 새벽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깜짝 놀란 모모와 타이거입니다. 왜 갑자기 일어난 거지? 아침이잖아. 잘 잤나요? 어제 거의 5시에 잠들었기 때문에 조식도 포기하고 잤습니다. 바다 색깔은 우리나라랑 달라. 저기 푸른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남색도 보이고. 뷔페 먹으러 가자. 점심 뷔페. 내가 만든 뷔페. 한국이랑 습도 차이가 나. 지금 저기 에어컨 나오고 있는데 무슨 습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한번 나가보자. 일로 와봐. 나가봐. 날씨 어떤 거 같아? 덥긴 하는데 이 세상은 예쁘다. 이 세상은 예쁜 거 같아? 한국 세상이랑 좀 다르지? 물 색깔, 바다 색깔이. 감동했어 지금. 감동. 인생 첫 해외여행에 감동한 치치. 뭐 하세요? 엄마 할 말이 있어. 저 뭐해? 아니 나 크롭티 입으려면. 배터리 빵빵해. 지금 문제가 조금 생겼어. 엄마가 크롭티를 샀잖아. 치치도 엄마가 치치 수영복 예쁜 거 샀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들아. 뭔데? 엄마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해가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가 봐. 그래가지고 너희들 수영복을 엄마가 긴팔로 빨리 좀 챙겨왔거든. 그래서 치치 원피스 수영복 그리고 유유 배꼽티 수영복은 못 입을 것 같아. 너 엄청 좋아했잖아. 너 실망한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입어야겠다. 배꼽 공개인가요? 저번에 50만 넘으면 배꼽 공개한다고 했는데 배꼽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직 그 수주도 하는데 정말 50만 되면 배꼽 공개할 것 같은데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 자 여기 있어요. 유유 수영복. 뭐야? 자 유유가 아니야. 치치는 입고 유유는 없더라고. 위아래 긴팔이. 근데 유유가 크롭 수영복을 못 입어서 실망할까봐 엄마가 준비했어. 크롭탑. 그래서 만약 배꼽을 좀 보여주고 싶어 내가 오늘. 그러면은? 오! 진정한 크롭이네 이거 진짜. 이게 더 크롭이네. 솔직히 얘기해도 엄마가 저번에 사준 게 더 마음에 들어.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예쁜 크롭 수영복을 못 입어서 아쉬워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마음에 들어하는 유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수영복이 더 예쁜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햇살에서도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영복 잘 차려입고 점심 뷔페를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아, 우리 유유가 좋아하는 뷔페에 왔어요. 볶음밥. 치킨. 불고기 있다. 역시 치킨은 지나쳐도 불고기는 지나칠 수 없는 한국인 유유입니다. 평소에도 밥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이판에 와서도 밥은 꼭꼭 챙겨 먹는 유유입니다. 여러분은 뷔페에 가면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치킨은 맛있는 거 많이 봤어요. 한편 커다란 만두를 가져온 유유. 사이판에서 먹는 만두는 유유의 입맛에 잘 맞을까요? 만두는 먹어요. 아무래도 만두는 유유의 입맛에 맞지 않나 봅니다. 점심 든든히 먹고 본격적으로 수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바닷가로 갑니다. 원래 여기 워터파크가 있는데 일단 바닷가 가서 먼저 놀려고 합니다. 수치 일로 와봐. 엄마한테 들어와봐. 괜찮아? 아직 겁이 많아서 튜브 없이는 바다에 잘 못 들어가는데요. 우리 치치, 언제쯤이면 물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한편 유유는 이미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스노클링 중입니다. 사이판은 물이 워낙 맑아서 숙소와 바다에서도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산호섬 이름에 걸맞게 산호초도 정말 많고 바다 색깔이 아주 맑죠? 재밌어? 아빠 같이 타볼까? 바다 수영을 끝내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있는 유유와 치치. 언니야, 맛있어? 엄청 많이
진짜 핫도그야? 봐봐. 불타리 핫도그예요. 아, 과연 진짜 늘어날 것인가? 아, 안 했네. 자, 그럼 유유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어디 먹어보세요. 치즈 나 싫어요. 6달러. 6달러야? 하나 약 9,000원입니다. 진짜 안 무서운 거 맞아? 핫도그 다 먹고 슬라이드를 타러 온 유유와 모모. 진짜 안 무서운 거 맞지? 내 손에는 기분 좋지. 아니 잠깐만, 야 엄청 경사가 심한데? 어, 뭐야? 아 이거 블랙홀 아니야? 이거 블랙홀. 유유랑 같이 타기로 해놓고 막상 가까이서 슬라이드 각도를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모입니다. 그렇게 5분 후. 지금 이거 할지 말지 거의 5분을 더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했어요. 지금 진짜 너무 떨리는데 나. 야 이거 완전 직각인데? 어, 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빨리. 안 그래도 잘 안 들리는 영어인데 공포심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모르겠다. 슬라이드가 출발을 한 후 안전요원분이었던 말을 그제서야 이해를 했는데요. 바닥에서 엉덩이를 좀 떼고 타라는 말이었습니다. 슬라이드가 엄청 길고 울퉁불퉁해서 엉덩이가 아팠어요. 아 진짜? 오빠가 없는 사이에 지금 유유가 당황스러웠어. 영어 하느라고. 오이를 먹어? 어 진짜? 진짜야? 갑자기? 난 또 먹을 거야. 다음으로 유유가 담은 메뉴는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는 미역국과 밥입니다. 뭔가 되게 건강한 식단이야. 지금 네가 푼 게 밥이랑 미역국이랑 양상추랑 오이랑 샘플스테이 온 거 같아. 어때요? 치치는 스파게티가 맛있었는지 두 그릇이나 먹더라고요. 네가 이것도 푼 거야? 미역국, 김밥, 그리고 양상추까지 골고루 먹는데요. 사이판 온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이제 저녁 먹고 저녁 수영을 하려고 드디어 이거 먹었어요. 뒤에는 아직도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볼 줄 알았다니. 지금은 얼굴도 안 타니까 자유롭게 놀아. 그러니까 비가 좀 내리네. 치치는 이렇게 물에 둥둥 떠있는 물놀이를 즐기고 유유는 물속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유타 가족 여러분들은 물놀이할 때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신나는 밤 수영까지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유유입니다. 이렇게 사이판에서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